신품 휠타를 잘라보려고 해요. 교환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어저께 연료 휠타 자르는 영상을 보고 실제로 이게 지금 6개월밖에 안 탄 제 차량의 휠타인데 이렇게 새카맣단 말이에요. 연료 휠타 자르는 영상을 보고 원래 휠타 색깔이 어떤지에 대한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사실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와서 재미는 없는데 그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료 휠타를 신품 휠타를 지금 한번 제가 잘라보려고 해요. 원래 노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이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이걸 잘라볼 거고, 그 전에 이제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저 어저께 영상에 설명을 했거든요. 가솔린 차는 연료 휠타를 언제 교환하냐, 6분대인가 설명을 했어요. 가솔린은 연료 휠타 내장형이라 따로 교환을 못해요. 가솔린 차들은, 요즘 차들은 대부분 연료 펌프 안에 필터가 내장형이라 교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 차는 연료 휠타 교환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필터 내부 원래 거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직접 잘라 볼게요. 다시 똑같이 어저께처럼. 자, 이리 와서 자 봅시다. 어저께 이쪽을 이렇게 어저께 자른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한번 일단 잘라. 아이씨, 종이가 타버려서 반대쪽도 잘라야겠다. 어, 계속 당해다. 나무 탔네, 나. 자. 원래 휠타의 색상이 이러예요. 자. 하얗죠, 여기는. 여긴 안에 노랗고. 아, 저는 원래 노란색인 줄 알았더니 하얀색이었네요. 하얀색이고, 내부는 노란색 휠타예요, 요렇게. 두 가지의 재질이 섞여서 안팎의 색깔이 다른 구조고, 어저께 버린 거, 어저께 아직 안 버렸네요, 이거. 어저께 그 필터에서 빼낸 거는 6개월 탄 필터의 내부. 자, 이렇게. 궁금해 하셔서. 자, 이렇게. 요게 새 필터, 요거는 기존에 6개월 탄 필터예요. 2만 킬로가 채 안 된 차량의 필터니까, 제 차량에서 빼낸 필터니까. 자, 이게 색깔이 이렇게 검게 변했다는 거. 요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 원래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냐? 뭐 활성탄 필터는 검정색이 들어가니까 뭐 원래 검정색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까봤어요. 필터는 두 가지 재질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 필터 처음 뜯어봐요. 처음 뜯어보는데 바깥쪽은 흰색, 안쪽은 노란색이에요. 안쪽도, 바깥쪽도 노란색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확인됐죠? 이게 AS 영상이에요, AS 영상. 자, 그럼 다음에 뭐가 있냐. 자, 보자. 아, 필터, 연료 필터 내부. 그러니까 요 필터가, 이 내부가 검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왜 검게 변하냐. 그러니까 연료가 시커먼 색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검어지냐,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없을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디젤 차든 가솔린 차든 연료 시스템은 엔진으로 연료가 들어와서 다시 다 사용하지 않은 연료는 탱크로 리턴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리턴이 되는 과정에서
디젤 차의 연료 연소 카본들이 인젝터를 통해서 연료 탱크로 넘어서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시커먼 카본 재들이 연료 탱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카본 재가 다시 필터로 들어오면서 새카매지는 거예요. 디젤 차만 있는 증상이고 실제로 인젝터를 열어보면 내부에 인젝터 내부에 연료 카본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카본들은 당연히 여기 걸리고 이 필터링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인젝터에서 나오는 그 가루들로 인해서 그 고압 펌프의 윤활 성능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디젤 차들이 그 고압 펌프에 쇳가루가 도는 경우에 필터 교환과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었는데 무관한 게 아니고요. 디젤 차의 기본적으로 고압 펌프에서 나오는 그 가루가 쇳가루예요.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쇳가루가 생기는 거고 그 쇳가루는 인젝터를 고장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압 펌프의 쇳가루는 왜 나오냐? 고압 펌프는 펌프를 구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윤활이 필요한데 그 윤활은 어디서 어떤 걸로 하냐면 경유로 해요. 이 연료. 이 연료로 하기 때문에 이 연료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연료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디젤 차의 윤활 성능, 고압 펌프의 윤활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떨어뜨리게 되면 결국은 고압 펌프의 금속 부분을 마모시켜서 그 마모된 가루가 인젝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쇳가루가 연료 필터를 통과하냐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쇳가루는 연료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사건의 발단이 얘가 고장이 나면서 여기서 쇳가루가 발생이 되고 이 발생된 쇳가루는 여기에서 인젝터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젝터까지 고장을 내는 거예요. 연료 필터는 그 다음에 탱크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쇳가루가 돌기 시작하면 연료 필터는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고요. 요 펌프가 사실은 이 사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고압 펌프 한번 분해해볼까? 완전히 걸렸네 이거. 이거 안 돌아가, 잘 안 돌아가. 자 여기가 플런저를 움직여주는 요 롤러, 롤러 부분이 다 갈려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 이게 왜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질문하는데 망가지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이 자체의 윤활작용 자체가 경유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여기 엔진오일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료 필터의 관리, 디젤차의 연료 필터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여름철에 연료의 온도를 낮추는 행위가 되게 중요해요. 연료의 온도를 어떻게 낮춰야 되냐?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름을 바닥까지 쓰는 버릇을 줄여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료가 리턴이 될 때 그 리턴이 되는 거는 연료의 온도가 높은 상태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에 리턴이 된 오일이 탱크의 온도를 전체적으로 올려줘요. 그래서 탱크에 연료가 많이 있으면 전체적인 탱크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탱크의 연료가 적으면 한여름 같은 경우는 탱크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연료는 윤활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점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디젤차를 운전자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연료 필터. 1년에 한 번씩 제가 교환하자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뭐 교환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뭐 아니다 맞다 얘기하시지 마시고 안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제가 하라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연료 필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료의 잔량 특히 한여름 뜨거운 지표면에서 주행을 할 때 한여름에 연료의 잔량을 최대한 많이 채워놓고 주행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디젤차를 오래 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고압 펌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에요. 같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물에 빠진 생쥐 꼴.